이게 나라고? 내가 사람이 됐잖아. 신난다. 오늘 또 당근 반찬. 야, 오늘은 편식하지 마. 형은 당근 좋아하니까 내 것까지 먹어주라. 망고 오빠가 맨날 야채 대신 먹어주잖아. 동생 대신 먹어줄 수 있잖아. 그치? 형은 괜찮지? 그럼 내가 먹어줄게. 자, 줘봐. 망고 오빠, 오빠가 저렇게 착하게 구니까 둘째 오빠가 이상해지는 거야. 미안, 여루야. 첫째 오빠는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우리 망고는 어쩜 저렇게 착할까? 근데 리아야, 네가 다 먹었어야지. 네. 자, 어쨌든 얘들아, 오늘 학교 소풍 가는 날이잖아.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 엄마, 우리 반찬이 별로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먹어. 흑인네 반찬으로 찡찡대. 아, 진짜 너 맞짱 뜰래? 아까부터 따박따박 말댔고. 아, 그래, 떠. 애들아, 싸우지 마.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싸주신 거잖아. 엄마의 정성이 더 중요한 거지. 형 말이 맞아. 오빠. 우리 첫째 오빠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한데 어쩜 너는 왜 그렇게 못생기셨나요? 야, 근데 나는 왜 오빠라고 안 부르고 첫째 형은 오빠야? 오빠 같아야 오빠라고 부르지. 진짜? 오빠라고 불러봐. 야, 미쳤냐? 너한테 오빠라고 부를 바엔 그냥 지옥이나 갈게. 애들아, 그만해. 진짜 너는 첫째 오빠 아니었으면 그냥 내 손에 혼쭐 났어. 내 소원대로 첫째가 되니까 리아와 요루루가 싸우는 걸 말릴 수가 있잖아. 내가 강아지일 땐 절대 말릴 수 없었는데 말이야. 자, 얘들아, 이제 슬슬 학교에 가자. 오늘 학교 소풍 늦겠다. 형. 그럼 조심히 갔다 와, 알았지? 조심히 갔다 오라고. 우리 첫째 아들이지만 참 듬직하단 말이야. 힘들어. 힘들어. 요리야, 힘내. 거의 다 왔어. 리아야, 괜찮아? 앵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잠깐 집중! 자, 애들아,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정상이란다. 여기서 앉아서 잠시 쉬고 갈까? 힘들어. 이거는 소풍이 아니라 등산이야, 등산. 그러니까 말이야. 두 발로 걷는 건 참 힘들구나. 네 발이면 이 정도 찐이야 금방 올라가는데. 저기 신랑끼가 있네. 왜 저기 떨어져 있지? 오빠, 내가 신랑끼 하는 거 보여줄까? 어? 이런 깊은 산 속에 줄넘기가 있다고? 저건 뱀이잖아. 가까이 가지 마. 요리야, 큰일 날 뻔했어. 저건 줄이 아니라 뱀이야, 뱀. 아니, 바보도 아니고 진짜. 아, 목발이네. 아이, 저건 웬 벌지? 아, 꿀발이 없네. 꿀이나 먹어볼게. 야, 꿀내나? 그러다가 벌한테 쏘여. 가까이 가면 안 돼. 쏘인 안 쏘인다. 리아야.
아, 드디어 정상이다. 야호! 야호! 메아리가 이상하게 들려오네. 자, 여기가 정상이란다. 경치 참 좋지? 모두들 고생 많았고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란다. 모두들 도시락 싸왔죠? 여기서 돗자리 깔고 먹자꾸나. 당근도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거거든?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요? 에이, 애들아, 그 반찬으로 싸우지 말고 같이 먹자. 망고 오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아, 맞다. 1, 2학년 같이 소풍 가기로 했었지. 오빠, 그러지 말고 칠도 시락 드세요. 나도 먹어도 되나? 야, 넌 절대 안 돼. 건들지 마. 당근 맛있다. 모자라잖아? 어? 더 맛있네, 이건. 아, 배불러, 배불러. 형! 큰일 났어! 어? 왜? 형, 나 똥이 너무 마려운 거 있지? 아니 잘됐다. 나도 오줌 마려운데. 그럼 저기 숲 속에서 쌀까? 그래, 같이 가자. 지킴이야, 똥쟁이. 아휴. 배고픈 선생인데. 형, 여기 여기서 싸. 난 똥이라서 깊은 데서 쌀게. 그래 그래, 나는 그러면 여기서 싸야겠다. 자, 다리 한쪽 들고 싸야겠다. 영역 표시. 왜? 우와, 아니야, 리아야. 형도 이상한 취미가 있구나. 쪽사람을. 야, 리아야, 이건 오해야. 내가 사람이 된 걸 까먹고 있었네. 아이, 참. 여기라면 아무도 안 볼 거야. 바지를 내리고. 자. 얘들아, 지금 내려가기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따 비가 그친 뒤에 하산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리아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정말이니? 안 되겠다. 기다리렴. 한번 선생님이 찾아볼게. 리아야! 선생님만으로 뭔가 불안한데? 좋아, 나도 리아를 찾아봐야겠어. 뭐야? 왜 냄새가 안 나지? 젠장, 왜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맞다, 나 지금 사람이지? 다시 강아지로 돌아가면 리아를 찾을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나는 리아의 가족이 될 수 없겠지? 아니야! 하지만 비가 와서 냄새가 점점 지워질 텐데, 설마 리아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엄마, 아빠, 형, 요리야, 너무 추워.
살려줘. 리아야 안 돼. 내가 형이 구해줄게. 개머링. 망고냐? 왜 왔어? 혼자만의 시간 즐기고 있는데. 아이 귀찮게. 빨리 집에 가. 나 빨리 여기서 좋은 시간 더 보내야 되는게. 이건 당근이구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